여러분, 얼마 전에 마이크 때문에 계속 비디오들의 오디오가 이상해요. 뭐 소리가 울려요. 우리 몇 번 들었었어.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좀 몇 개 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때까지 쓰던 마이크가 없네. 이런 거를 쓰는 인간은 세상에 없네. 난 솔직히 그냥 그런 기본적인 거 사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바보 같냐면 마이크 빼봤어. 그냥 카메라에 내장돼 있는 용으로 했는데 그 소리가 좀 났다. 그래서 한심해서 그러고 있는데 또 우리 제가 아는 지인께서 카메라를 또 선물로 줬네, 어제. 아주 뜯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꽂았어요, 여러분. 꽂았더니 This will work better. Check it out.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해서 어려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 IB나 AP나 듀얼 크레딧이나 뭐 아너리스 클래스나 이런 걸 듣고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 시즌 초반에, 학기 초반에. 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드랍을 해야겠네. 그러면 do I drop it or not? 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를 잡기 위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상황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그런 고민을 누구나 겪게 되는 거거든. 진짜 누구나야. 모두가 다 고민을 해. 이런 진짜 얘기해주는 도움이 진짜 세상에 없다. 세상에 나밖에 없어, 진짜. 칭찬해. 준비됐어요? 클래스를 드랍할지 안 할지에는 다섯 개만 기억하면 돼. 그게 뭔지 지금 얘기해 줄게. 시작하겠습니다. 간다. 뿅. 첫 번째는 어려운 수업을 들으며 웨이티드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 가산점이 없어도 대학교에서는 좋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 무게가 있는 어려운 수업을 이 아이가 도전을 하고 소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적이 내려가면 웨이티드 스코어를 얹어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를 계산을 해봐야 돼. 자, AP 수업을 드랍을 했다 치자고, 또 반대 상황.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하는 수업이 레귤러 수업이었다고 하면 그 웨이티드 가산점 없을 거고, 내가 당연히. 그리고 이 수업에서 A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GPA, overall GPA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를 따져봐서 첫 번째 고민은 GPA에 내가 드랍할지 움직일지 아니면은 내가 좀 보호를 받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일 무난한 건 일단 학교 스쿨 어드바이저하고 얘기를 해라. 칼리지 카운슬러를 만날 수 있는 11학년이면은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도 돼. 아니면은 프라이빗 컨설턴트 저 같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전체 12학년 대학을 갈 때까지의 그림을 보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전에 과거 기록에 무슨 범죄자가 전과 기록 따지는 거랑 조금 비슷해서 좀 이해를 하고 뉘앙스를 들어주시오. 과거에 내가 클래스를 드랍을 한 적이 있냐 없냐로 어프로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나의 트랜스크립트에 incomplete라든지 withdraw라든지 이 I자가 W자가 좀 있어. 근데 내가 또 하려고 그래. Every semester, every year repetitive하게 하면 대학교들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왜냐면 얘는 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는구나, 그냥 뒤집어버리는구나, 그냥 나가는구나,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근데 90, 11학년 이렇게 12학년을 다니면서 한 개나 두 개를 체인지했다, 드랍했다는 그거는 평균적인 것 같아. 그래서 you're safe there. 그런 의미에서도 개수, 내가 도대체 드랍을 몇 개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도 판단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해당 수업이 AP를 드랍을 하는 경우든 뭐든 그 해당 수업이 내가 대학교에다가 주장을 할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밀접성이 떨어지느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예를 들어볼까? 화학 전공을 하고 싶은데 AP 화학이 잘 안 돼. 자, 그래서 드랍을 할까 하면은 이거는 야, 화학 전공을 하겠다는데 화학이 AP 화학을 잘 소화를 못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거기 소질이 없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고등학교가 AP 화학을 제공하는 걸 알아, 대학들이.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들었어. 아니면 듣다가 드랍을 했다는 흔적이 생겨. 그러면 대학교들은 100% 안 좋게 봅니다, 이것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왜냐면 he's a dropout, you know, he's a quitter, or she's a quitter. 그리고 전공과 이 하이레벨의 그 해당 전공에 대한 이해 능력을 보고 싶은데 우리 대학은 그거를 듣다가 말하고 포기하고서 안 줘버렸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제공 안 받았는데 제출을 안 하면은 네, 조금 곤란할 것 같아, 대학교들이. 그러니까 그 밀접성을 따져야 된다. 근데 요 같은 화학을 전공할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저기에 있는 뭐 AP Art라든지 아니면 AP Language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US History, Social Science 수업 중에 뭐를 하나를 뭐 AP Psychology, AP Economics를 화학과를 전공할 사람이 듣다가 한 몇 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중간에 withdraw를 시킨다 하면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 밀접성을 따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넘어가! 찍다가 생각이 난 건데 B
밀접성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다. I messed it up again. 밀접성이란 말은 없지. 연관성? 연관성이라고 했어야 된다. Anyways, 근데 뭔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내가 대충 얘기해도 척하고 알아들으시니까. 밀접성, 밀접. 자, 이거는 다른 비디오에서도 다뤘던 얘기인데 어려운 수업, 하이레벨 수업을 듣고 B를 받는 게 낫니? 아니면 Honors나 Regular 수업 그 해당 같은 과목을 낮은 걸 듣고 A를 받는 게 낫니라는 비디오는 따로 제가 녹화를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지.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보신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높은 걸 듣고 B를 받는 게 낫니? 낮은 걸 듣고 A 받는 사람이 똑같아. 그 상황에서도 이 전체 얘기는 이 전제 조건을 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준의 대학을 공략을 하는데 그러니까 톱 중에 톱 중에 톱인 아이비리그를 타겟을 해. 근데 AP를 듣고 B를 받는 게 낫냐? 낮은 수업을 듣고 A를 받는 게 낫냐면 그런 경우에서는 잘 들어. 어떻게 돼? 톱 중에 톱을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별로지만 그래도 그 상황 두 개 중에서는 AP를 듣고 B를 받는 게 약간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정도까지 어플라이를 할 건 아니야. 대학교가. 한 30위권, 40위권 여기서 공략을 할 거야 하면은 야, 뭐 그렇게 빡센 수업을 듣고 별로 배우지도 없으면 고생을 하고 B로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C로 주자 안 줄일 경우 위험수도 있으니까는 드랍하고 아널스로 바꾼다, 레귤러로 바꾼다 해서 레귤러 바꾸면 내가 A를 받는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한 30위권, 40위권 그 이하를 공략을 할 때는 내가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타겟을 우리가 대학교를 노리냐에 따라서 그 수준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시즌 초반이라면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크립트에 W라고 withdraw라고 찍히거나 I자 incomplete라고 찍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내가 지금 2 weeks, 3 weeks가 지났어. 그리고 이거를 withdraw에다 다른 수업을 옮기면 이 다른 수업에 내가 지금 들어갈 때 얘네는 이미 나보다 3주 앞선 진도일 거 아니요. 그러면 I'm behind. Can I handle that pressure? Can I handle that amount of work that I have to catch up? 이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민을 해서 내가 3주 뒤쳐져서 수업에 투입이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냐 또 고민을 해서 어느 게 나한테 더 득이야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어쩌면 학생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드랍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웬만큼 잘 나오고 할만하고 필요하다면 자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면은 Don't drop it. 그냥 어떻게든 과외 선생님을 구하든 어떻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든 우리가 버텨야 해. 일단 오늘 비디오는 지금 이 비디오가 올라갈 시즌쯤이 되면은 withdraw 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시즌 끝나고 파이널 할 때인 거 알아. 아는데 왜 오늘 이 비디오를 굳이 녹화를 해서 올리냐? 내가 지금 노트를 적어놓은 거를 조금만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아주 이기적인 놈이지 나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일단 다 녹화를 해놔야 된다. 왜냐면 내가 까먹으면 나중에 한두 달 후에 가을 시즌이 돼서 이 비디오를 올릴 때 기억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놈인 거를 본인이 알거든.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 즉시 해야 되는 편인 거지. 그래서 오늘 올린 거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오늘의 비디오로 기억을 해서 그런 상황에 잘 대처를 하면 되는 거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디오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팔로우 주변에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모두 공유를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우리는 공유를 한다라는 이 오픈된 마음으로 I know what I'm saying today. 이 전체 비디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마무리 인사야. 솔직히 시작도 아니고 중간 내용도 아니고 중간 내용은 솔직히 쉬워.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무리 인사가 제일 힘들다. 솔직히 I don't know what I'm saying today.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Be kind, be fair, be honest, be true. And most importantly, be smooth. 스무드한 게 제일 중요해. 스무드 하시고 저는 내일 또 올게요. 바이바이.